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룡 메카드 플러스플러스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이거는 파키케이입니다. 이거는 세 부분으로 머리, 팔, 다리, 꼬리 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하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머리는 회색 쪽에서 한쪽 부분만 이 팔, 파란색 쪽에 이렇게 꽂아줍니다. 그 다음은 발을 똑같이 파란색 팔 쪽에다가 꽂아주고 꼬리도 발 쪽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꽂아줍니다. 이게 파키케였습니다. 그 다음은 이 프테라노돈 보라색이 없어서 그냥 이거 파란색으로 해봤습니다. 프테라노돈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네 조각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. 머리와 날개를 이게 활 모양인데 활 뒤쪽으로 날개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다리를 날개와 같이 연결시키고 꼬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. 그 다음은 크로노입니다. 크로노는 그냥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머리를 한쪽 똑같으니까 한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. 그리고 꼬리는 반대쪽에다가 꽂아줍니다. 그리고 옵탈모도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누는데 머리를 앞쪽에다가 파란색에다 꽂고 이 파란색 다리 쪽은 이렇게 꼬리 쪽 하얀색에다가 꽂아줍니다. 이것이 옵탈모였습니다. 그리고 이건 데이노입니다. 데이노는 또 티라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조각으로 분리되지만 티라노와 달리 꼬리가 이게 있고 그 다음 파란색을 꽂아줍니다. 이것도 머리를 발은 꼬리와 연결시켜줍니다. 데이노였고요. 이것은 스테고입니다. 스테고는 이렇게 이거는 세 조각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씩 따로따로 꽂아줘서 스테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